침대 프레임을 쓰고 싶다. 그럼 방법이 있어요. 침대 프레임만 쓰시던지 매트리스만 쓰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, 진아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집에 이사와서 산지 무려 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집이 복층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층 살이의 장단점 좀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5개월 동안 살면서 느낀 복층 살이의 장단점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장점부터 가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, 복층은 뭐죠? 복층은 사실상 감성이에요. 자취의 로망과도 같은 것. 왠지 저기서 자취를 하면 행복할 것만 같은 기분이 오는 첫 번째 이유. 복층은 예쁩니다. 예뻐요. 웬만한 복층들은 예뻐요. 예쁠 수밖에 없어요. 계단 자체가 주는 그 뭔가 나만의 비밀 공간으로 걸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. 거기서 오는 아늑함. 그리고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서 좀 더 느껴지는 공간감.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복층 자체가 일단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느낌. 거기서 오는 예쁜 느낌. 감성. 그게 복층의 사실 첫 번째 장점입니다. 그 예쁜 거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보는 공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예쁘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장점은 이게 저는 복층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싶은데 공간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. 그러니까 왠지 한 그릇 두 가지 맛, 짬짜면, 탕짜면, 탕짬면 요런 느낌처럼 한 공간을 쓰지만 나는 왠지 조금 더 뚝뚝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. 한 원룸이지만 내가 두 가지의 용도로 공간을 분리해서 쓰고 있다 라는 게 좀 살면서 느껴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. 특히 저같이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똥도 싸고 일도 하고 모든 걸 집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래에 내려오면 사무실, 밥 먹는 공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 위에서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잠밖에 잘 수가 없어요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한 가지 공간이지만 난 좀 스마트한 소비자야 요런 느낌을 받게 해준다라는 거. 그게 복층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건 좀 소소한 장점인데 잠잘 때 아늑하다. 아늑하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 뭐 공간이 좁다, 뭐랄까 굉장히 컴팩트하다 요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잘 때도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다르지만 약간 무거운 이불, 나를 좀 살짝 무게로 눌러주는 이불을 덮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제가 약간 그래요. 그래서 포근하면서 잠이 이렇게 싹 오면서 그런 공간에서 오는 아늑함, 그런 것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장점, 이거는 아까 공간 분리가 돼서 좋다라는 그 장점이랑 이어지는 건데 공간을 두 배로 쓰는 느낌이 들어요. 느낌. 사실 따지고 보면 공간을 두 배로 쓰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만족이죠. 정서적인 안정.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이거 좀 좋았어요. 음식 냄새가 많이 안 배어요. 이불에. 민감하신 분들은 엄청 민감한데 이게 분리형 원룸이어도 그렇고 개방돼 있는 통짜로 돼 있는 원룸이어도 그렇고 사실 주방에서 뭔가를 해먹거나 배달 온 걸 먹는다고 쳐도 사실 그 이불의 냄새, 뭐 옷의 냄새 배거든요. 근데 이게 복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확실히 음식 냄새가 밴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. 이불에서 음식 냄새가 나면 그럼 먹을 때만 좋은 거지 사실 잘 때 이렇게 싹 냄새 막 김치찌개 냄새 나고 이러면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른 원룸들에 비해서 복층이 차별화된 점이지 않나.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운동을 한 지도 좀 됐고 근육통을 좀 즐기고 요런 사람으로서 이제 장점인 건데 계단 오르내릴 때 운동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좀 중요해요. 운동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엉덩이가 좀 안 쑤신다거나 안 아프다거나 알이 베기고 막 알이고 누가 이렇게 툭 쳤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약간 운동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복층에 살면 그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왜? 계단이잖아요.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느껴져요, 진짜. 그 딱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 날에 복층 계단을 내려올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. 무조건 난간을 잡아야 돼요, 일단. 안 그럼 다리 힘 풀려서 진짜 자칫하면 골로 갈 수 있어요. 아침에 그냥 내려오다가 그냥 그대로 저기로 가버리는 거지. 그래서 복층에 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
오늘은 잘 됐구나. 하체가 잘 조져졌다. 어, 좋다. 이제 곧 근육이 생기겠구나. 요런 감각을 이제 계속 느낄 수 있다라는 거. 요거는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근육통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면 상당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예,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입니다. 점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점은 좀 제가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. 예, 실제로 느낀 장점이고. 자, 마지막 장점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요. 이 집으로 이사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에서 보이는 뷰였기 때문에 뷰는 사실 복층인 원룸이 아니더라도 좋을 수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복층이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죠? 층고가 높다 했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창도 크고 좀 넓겠죠. 그래서 뷰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. 어, 약간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뷰랑 밑에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보는 뷰랑 침대에 누워가지고 밖을 바라보는 뷰랑 그게 다 달라요. 그래서 굉장히 창밖을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. 물론 앞에 가까이에 건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지만 뷰가 좀 나오는 복층 건물이면 아,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. 예, 사람이 그 보고 사는 거, 뭘 보고 내가 매일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아, 굉장히 중요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층의 장점이었고 자, 이제 신명나게 까는 단점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단점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단점. 이 장점이었는데 단점이 된 거예요.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뭔가 다른 공간에 가는 느낌. 다른 공간에 내려오는 느낌. 왠지 위층과 아래층은 완전히 다른 방인 듯한 느낌.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예, 계단으로 돼 있죠. 귀찮습니다. 귀찮아요.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도 수납하는 공간들이 이제 다 장만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는 정말 안 쓰는 물건만 수납을 하게 돼요. 왜냐? 올라가기 너무 귀찮거든. 그 올라가면 일단 고개를 숙여야 돼요. 어, 이거 뒤에 한 번 더 깔 건데 아무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보니 사실 계단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층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 단점. 키가 작은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아무리 층고를 올려놨어도 계단을 타고 또 올라가잖아.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밖에 못한다? 잠밖에 잘 수가 없어요. 위에서는 잠만 자야 돼요. 예. 당연히 층고가 넓어서 공간감은 있으나 저기 올라가면 천정이 낮아요. 아, 무진장 박습니다. 그냥 막 계속 박아요. 막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박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박고 올라가다 박고 내려오면서 박고 한 번 더 박고 차차 뭐 저기 위에 뭐 있었지? 놔두고 왔다 올라가면서 한 번 박고 내려오면서 한 번 더 박고 이런 식이에요. 제 키가 158인데 이런 작은 저도 천장에 머리를 굉장히 많이 박았는데 저보다 키가 좀 더 크신 분들이면 아, 상당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특히 체격도 있으시고 키도 크시고 이렇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복층 비추입니다. 일단 집은 편해야 되는데 아마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. 저는 그걸 다 감안하고도 사실 장점들을 좀 더 크게 느껴서 그런 거지 요거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천장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수납형 침대나 프레임 사용 절대 안 되겠죠. 못 올라가요. 네. 침대 프레임을 쓰고 싶다. 그럼 방법이 있어요. 침대 프레임만 쓰시던지 매트리스만 쓰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. 그 정도로 복층 위에 올라가면 이 천장이 낮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저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 중에 뭐 머리를 박는 거? 괜찮아요. 좀 적응되면은 아침에 이렇게 슥 돌아가지고 이렇게 기어서 일어나게 돼 있어. 이렇게 사람이 팍팍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. 그런 거는 결국 습관이 들게 돼 있어. 근데 청소하는 거 진짜 개 힘들어요. 이거는 진짜 청소는 그냥 해도 힘들잖아요. 근데 저 복층 위에서 청소를 하면 굉장히 사람 같지 않은 자세로 청소를 하게 돼요. 약간 몸을 종이접기 하듯이 꾸기꾸기 접어가지고 어디 운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땀이 나 막 계속 나. 요것도 사실 청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불을 펼 때 여러분 그냥 서서 이불을 폈던 날이 굉장히 그리워지실 수 있어요. 이게 서서 이불을 펴면 그냥 이불 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? 그냥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한 피고 그럼 어디 뭐 주름 졌다 그냥 이렇게 피면 되잖아요? 근데 복층에서는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됩니다. 이불을 잡고 약간 그 리듬을 잘 맞춰줘야 돼요. 박치신 분들 복층에 사시는 거 조금 고민해보셔야 돼요. 자 이렇게 내가 뛰는 순간에 이불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줘야 되거든요? 그래서 그 바운스, 반동을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탁 뛰면서 그 사이에 잠깐 틈이 벌어졌을 때 이불이랑 온수매트를
끌어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민첩성과 순발력 이런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복층에는 살고 싶은데 민첩성 이런 거 없고 박치다 그러시면 이불을 곱게 펴는 거는 좀 포기를 하셔야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침대가 싱글 사이즈거나 바닥에 뭐 얇은 토퍼를 깔고 주무시면 훨씬 수월하시긴 할 텐데 매트리스 기준으로 예, 말씀드립니다. 여기까지 굉장히 좀 큰 단점이었어요. 복층에 천장이 낮기 때문에 생긴 단점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여름에는 살짝 더워요.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는 시원해. 그리고 겨울에는 살짝 건조해요. 근데 뭐 가습기 놓으면 되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단점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 단점, 이거는 작지만 커요.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싫어요. 한번 올라가면 몰라 내려오기가 싫어. 이게 분명히 한 공간인데 트여 있는데 왠지 좀 내려가는데 큰 결심이 필요하달까? 예,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. 근데 복층에 살고 싶다. 근데 내가 너무 게으르다. 그럼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. 진짜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너무 싫거든요. 그냥 저게 딱 붙어가지고 움직일 생각이 안 들어. 그리고 위에 누워있으면 컴퓨터로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죄책감이 덜해요. 이게 통짜로 돼 있는 원룸에 살 때는 보통 침대 옆에 컴퓨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맡에 바로 옆에 이렇게 눈 흘끗하면 여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거 켜져 있으면 일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사람 초조하게 만들어. 그래서 알겠다고 이러면서 일어나서 하는데, 복층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그렇거든요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. 그 눈에서 컴퓨터가 멀어지잖아요. 내려오기가 싫어. 네. 그래서 집에서 이거는 뭐 일을 하시는 분들, 재택근무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단점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가 5개월간 복층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느꼈었던 찐 장점, 찐 단점을 살짝 말씀드려봤고, 복층에 사는 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, 이제 또 이사 한창 많이 할 때거든요. 그래서 기왕이면 원룸 사는데 복층이면 또 예쁘고, 근데 또 복층이 사실 비싸요. 예.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 돈을 쓰실 거라면 장단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,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저는 또 벌크업 해야 돼서 예, 치킨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.